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 이제 썰프리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그걸 먼저 설명해야겠네요. 월요일에 뭐가 있었냐면은 월요일에 아무것도 안 해서 기억이 안 나는 거였어. 근데 월요일에 뭐가 있었냐면 그때 바로 쌍둥이 경사의 파티가 있었죠. 과거로 잠깐 돌아가자면 엑소더스 촬영이 7일에 있었죠. 그때 제가 꽈뚜름네 집에 잤는데 꽈뚜름이랑 이렇게 누워있었어. 누워있다 같은 꽈뚜름. 형 응? 형덕형 생일 파티인데 올래? 나 형덕형 생일 파티를 따로 한단 말이야? 가자. 그래서 가게 되었습니다. 맞아 월요일에 그걸 했었구나. 아닌데? 9일에 뭐가 있었냐면 숙제 방송을 하나 했습니다. VR 컨텐츠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은별이를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월요일날 스케줄이 뭐였냐면은 은별이가 12시에 온다. 얘를 태우고 밥을 먹은 다음에 핑곤 불러가지고 셋이서 이제 촬영을 한다. 형덕형 생일 선물을 산다. 형덕형 생일 파티를 간다. 요 순서 요 프로세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방송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갑자기 레바가 자기 원고하러 홍대 가고 있으니까 같이 가자는 얘기가 나옵니다. 나랑 은별이는 사실 방송 끝나고 형덕형 생일 파티를 가야 됐거든. 아 형 형덕형 생일 파티를 갈 거다. 근데 형도 올래? 어 그래? 가야지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그 멤버들이 보시면은 자 설명해드릴게요. 이 빌랑, 팡성이, 그 다음에 와나나, 이 쥐, 이 워도 가장 친 핏줄이는 맨 뒤에 있죠? 그 다음에 레바, 이 재원이, 그 다음에 여기 생일 주인공 은별이, 태리님, 그 다음에 꽈쭉, 여기 그 다음에 계랭님 이렇게가 생일 파티에 참여했던 주인원들이었습니다. 이제 그거였어. 사람들이 다 모여있었단 말이야. 각자 선물 들고 재원이네 집이 위층에 있고 형덕형이 그때 방송 중이었어.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위에 있었단 말이야. 처음에는 계획이 그거였어. 그 형덕형 여자친구분 템쪼님이 영화보러 가자. 영화를 보러 가면은 한 11시 영화면 1시까지 시간이 남고 그럴 거 아니야. 우리가 이때 그때 준비해가지고 형덕형 방에서 숨에든 서프라이즈 이런 거 하려고 했지. 그런데 그날 방송 맛을 들린 거야. 왜? 갑자기 이제 막 생일을 가니까 막 수금 터지고 막 이러니까 막 방송이 미쳐가지고 나 방송할 거야 영화 한번 해서 우리끼리 지금 차질이 생긴 거야. 계획에 막 우리들은 막 준비 막 다 하고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그래가지고 막 재원이 집으로 올라간 거야. 형덕형이 방송 끝날 때까지 기다린 거지. 재원이가 가가지고 자기 선물을 준비했는데 좀 크다고 같이 저기 올라가 달라고 데리러 간 거지. 방송이 끝났어. 내려오면서 형덕형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제 영상이 시작됩니다. 카메라 성공! 아, 제대로 성공! 미쳐! 내가 다 했어. 어때요? 아, 나 이거 찌찌보이 옷인데? 자, 손을 한 번씩 합시다. 야~ 오늘 내가 회의 쏜다. 자, 김종원 먼저. 나 페라리! 나중에 장롱에 들어오는 거 아니지? 저거 선물 반지 8시간 뒤에 바닥에 있었어요. 그리고 시계 3만 원 시계. 짜잔. 와! 야 이거잖아. 어벤져스. 그래 지금. 다음 광성이. 말로 너. 이거 뭐야? 코스프레가 아니야? 약간 색깔 아까 치킨데. 나 어제 옛날 군대 할인 못 받치. 오! 야, 멋있다. 그걸 먼저 잊을 게 아니고 인어가 먼저 필요할 것 같은데. 인어. 아, 뭐 인어 가져오신 분? 인어 가져오신 분? 아.
형 헬스할 때 입으라고 기능성. 기능성 이제 반팔레 아디다스 이거 티. 형 지금 위에 입어 이거. 맞아 위에 입어. 난 버는 줄 몰랐어. 버는 줄 몰랐어. 아니 보지 마. 형 요즘 헬스 열심히 하는데 신발 운동하는 신발이 없다고 들었어. 야 오늘 세탁소 가서 맡기고 왔어. 빨랐다. 예쁘다. 제일 신상이야. 어. 이거 작가님이 직접 신고 런닝도 뛰었어. 편한지 보려고. 다행이다. 레바 형 같은 경우는 형도 계속 생일 정체를 아예 모르고 있다가 내가 오라고 해가지고 급하게 오는 바람에 선물을 못 주고 와서 되게 미안한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되게 미안해 보이죠? 선물을 못 가지고 와서 생일 주인공에게 되게 미안해 보이는 포즈입니다. 그래가지고 선물 준비 못했냐? 너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있어? 어. 디즈니 아직도 좋아해? 아니, 자, 보호대 축구할 때 하라고. 아니 아까 방송하기 전에 무슨 후배 게렌이야 누가 호명 갖고 네 얼굴 게렌 이랬거든. 다음 제가 준비했습니다. 저는 형이 좋아. 오마이갓 댄 브라운이 그렇게 노래 부르던 굳이 모르자입니다. 굳이 이야 미쳐. 아니 너 비싸다. 형 내 것도 비싸. 내 선물이 잊혀지길 바라지 않았어. 굿즈에 묻히고 싶지 않았어. 진짜 샀어요 진짜. 와 진짜야. 이거 44만원이야 형 내 것도 20만원이야 형 내 것도 20만원이야 내 거 죽고 싶지 않았어. 굿즈에 묻히는 거 바라지 않았어. 이제 마지막 너도 아니 진짜 내 거 어딨냐 아니까 브랜드 뭔지 알아 민수? 텐디? 구두? 형이 오. 필요하다고 해서 내가 팍 뜯어. 아니 제가 이렇게 쳐. 팍 뜯어 자 저게 뭐죠? 때는 과거로 올라갑니다. 우리 수영장 썰 기억나세요? 8월 말에 있었죠? 빅시아 중고 있으신 시청자분 뭐라고요? 빅시아 중고 있는 시청자분? 와 이거 뚜루미 건데 진짜 좋아. 자 이게 왜? 갑자기 자 이게 30만원짜리인데 굉장히 불이 나가지고 단종이 된 거예요. 단종이 되다 보니까 이게 180에 팔고 있어요. 양아치 아저씨 안 사요. 단종 180 빅시야! 아 저거 100만원 넘는 거 아니야? 단종 돼가지고 100만원 넘어 이거. 오동님이 저한테 물어봤어. 와 제가 비밀로 했습니다. 야 이거는 이제 생일 축하를 너무 도를 넘은 것 같은데. 당해봐야. 당해보다. 아 진짜. 야 당해봐야 이제 완전. 아 나도 다 하고 싶다. 아 진짜 당신들 진짜 다 기억해. 내가 생일선 어떤가나 보자 진짜. 레바 혼자 센치해. 자 레바가 근데 왜 저렇게 좀 느낌이 뭔가 좀. 컸던 느낌이죠? 라고 물어보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 좀 드리자면은 저때 당시에 레버 했던 말이 너무 슬펐어요. 모여가지고 형덕형 뭐 원래 생일 축하해서 막 기다렸는데 레버 형이 근데 치킨하고 피자 같은 거 안 깔아놔? 형! 이렇게 책상 길게 가지고 치킨 피자 깔아놔야 되는 거 아닌가? 아 근데 생일 파티는 안 가봐가지고 형 왜 생일 파티가 초등학교 때 머물러 있는 거야? 형! 생일 파티가 이런 거였어? 그 표정입니다. 오늘 이렇게 민수 형의 깜짝 파티 대성공! 자 이렇게 아름답게 생일 파티가 끝이 나게 됩니다. 말한 대로 형덕 형이 고깃집에서 이제 소고기 파티를 했습니다. 형덕이 뭐든 시켜 먹어라 해가지고 사람들이 정말 뭐든 시켜 먹어가지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당일 고깃값이 80에서 90만 원 사이에 나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 지금 와나나 방송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영상들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그 집에 가면은 약간 그 화이트보드가 하나 있는데 스트리머들이 왔다 가면 거기다 자기 캐릭터나 한마디씩 쓰고 가는 공간이에요. 거기에 되게 많은 스트리머들이 있는데 레바 형이 이제 아니 씨발 그리는 거 봐. 저 너무 그랬어요. 형님 어머님 어떡해? 내가 잘 말씀드리니까.
아니 씨발 남의 집 뭘 그린 거야. 아하이 모함. 그다음에 생일 파티의 마지막. 생일 파티의 세레나 대 노래가 빠지면 안 되겠죠? 이 감동적인 노래 김지현이 불렀습니다. 여기서 약간 눈물 포인트니까 여러분들도 좀 마음에 준비하고 보세요. 눈시울 붉어질 준비하고. 벌써 약간 저 눈물 날라고 하네요. 벌써 이거 보면서. 얼른 서로 가는 날 부모님께. 뭐야?